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게 돼서 좀 아쉽지만은 이 세네갈 그 코이카 연수 여러분들 환영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부경대학교의 FAO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의 국제교수로 근무하는 배승철 교수입니다. 담당 과목은 양식기술학과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고자 하는 제 주제는 국내외 수산식품 생산과 그리고 최근에 어류용량 사료와 양식산업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분야는 오늘 세 분야로 나눠서 도입 단계 그리고 국내외 수산식품 생산에 관한 챕터 2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어 사료 역량 그리고 양식 산업의 최근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 증가를 지난 한 10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미래까지 이렇게 본다면 1950년대에는 약 25억 명, 현재 2020년 기준으로 78억 명이 되겠고요. 2050년에 가면 인구가 약 95억 정도 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모델은 WHO 또 FAO, UN에서 추적한 가장 미디움으로 가운데 정도 되는 예측치인데요. 이때가 되면 2050년이 되면 현재 우리가 필요한 식품의 약 70%가 더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1950년에서 2019년, 2020년은 이제 78억이었는데요. 약 한 3배 이상의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죠. 뭐 짧은 기간에 앞으로 한 30년 안에도 약 한 20억이라는 인구가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연구자들은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양식 산업만이 다른 선택이 없다. 양식 산업 이외에는. 그리고 현재 7명 중에 전 세계 인구 7명 중에 한 명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자료들을 발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식량 위기가 오고 또 양식 산업이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라는 것은 많은 매스컴 매거진들과 또 이제 학자들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데요. 2011년 타임즈, 그러니까 이제 북미주에서 유명한 잡지죠. 거기에서는 이제 Future of the Fish 해가지고 양식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럽 쪽에서 유명한 The Economist라는 저널에서는 2003년에 이 양식 산업을 녹색혁명에 비유해서 적색혁명이다. 이제 농업을 우리가 녹색혁명이라고 정의하고 녹색혁명이 산업발전의 가장 근간이 되고 인구 증가의 가장 기폭제가 되었는데 그 식량 자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블루 레볼루션, 그러니까 청색혁명에서 우리가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디 이코노미스트라는 유명한 유럽 쪽의 저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윌리엄 하렐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 있는 교수인데 2006년에 발표를 하면서 양식 산업이 미래에
많은 그 산업들과 견주어서 예를 들면 재생 산업이라든가 새로운 그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들과 견주어서 양식 산업이 2020년을 전후해서 아주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지금 전 세계의 동물성 단백질의 생산을 보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그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돼지고기입니다. 약 한 그 억 톤이 넘죠. 1억 톤이 넘습니다. 가장 그런데 이제 거의 그 중국 쪽이나 아시아 쪽에서 소비가 많아서 이것들이 이제 그 계속 늘어나다가 정점을 거의 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아프리칸 그 돼지 열병 해가지고 돼지 생산 산업에 조금 그 문제점 그다음에 소비의 주춤으로 인해서 이제 그 늘어나는 속도가 증가하는 속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이 가금류입니다. 두 번째 그 청색 점인데 그 이제 그 폴츄리가 이제 가장 그 두 번째로 소비가 되고 늘어나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가 돼지고기보다도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보면은 우리가 잡는 업에서 제공되는 그 어류를 얘기하는데 지난 한 30년 동안은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그린색으로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잡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파르게 또 가금 유가 동일하게 빠른 증가 추세로 따라오고 있는 것이 양식에서 farmed fish라고 해서 양식에서 제공되는 어류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12년 말에는 이미 벌써 소고기의 생산 소비량을 능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고기는 사실 이것도 거의 지난 한 50년 동안에 정체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선진국에서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적색육이라고 그래서 이제 적색육이라는 것은 백색육, 가금육이나 어류에 비해서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래서 이제 건강에 비만을 유도하고 건강 문제에 해롭다라는 뜻으로 이제 적색육이라고 그러는데 소비가 많이 주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고기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소비가 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양식이 이렇게 필요한데 양식에 장점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양식의 장점 중에서 하나는 다른 육지 동물에 비해서 사료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료 효율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사료가 1kg 생산을 고기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연어는 1.2kg의 사료가 들어가고 돼지고기는 2.8kg의 사료가 들어가고 가금육은 1.9kg가 필요하고 소고기는 약 한 6에서 9kg의 사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고기 같은 것은 우리가 먹지 못하는 풀 같은 것을 먹여서 고기를 생산하는데 그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지만 그 토지에 풀을 제작하는 토지에 우리가 감자라든가 또는 곡물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수수나 또 보리나 옥수수 같은 것을 재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으로 따져도 굉장히 많은 그 소모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양식이 그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육지 동물에 비해서 특히 이제 소 같은 것은 다음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 산업에 대한 장려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소고기 많이 드실 수 있을 때 많이 먹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20, 30년 후에는 아마도
소고기가 굉장히 어렵게 사육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자료에 그 양식이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에 어떤 그 어드밴티지가 있느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지만 제일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것은 또 소입니다. 약 한 30kg의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 1kg 그 도살장에서 그거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거죠. 돼지는 약 한 6kg의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가금과 연어는 사실 비슷한데요. 한 3kg 정도가 나오는데 다른 그 수산물, 해링이라든가 또 고등어라든가 뭐 이런 대구라든가 이런 거는 1.5kg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장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 지구상에 이 탄소의 사이클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대기 중에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대기 중에 있는 탄소의 저장량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730기가톤 정도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큰 거는 사실 이제 그 토양이라든가 또 나무나 숲에 저장돼 있는 약 한 2000기가톤의 탄소가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대양입니다. 이 바다에 약 한 38,000기가톤 정도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이것들은 물론 순환을 하죠. 대기와 대양도 순환을 하고 또 대기와 또 토양 또 나무들이 순환을 하는데 그러면 이 가장 큰 저장고가 있는 대양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되겠죠. 전체적인 탄소의 수가 우리 지구상에서 없어질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그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조개류와 같은 이런 그 수산물을 생산을 한다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개류의 그 조개 껍질은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생산물 자체보다도. 그런데 그 무게의 그 조개 껍질은 사실 캘슘 카보네이트 CaCO3로 되어 있는데 이거의 무게 중심으로 절반가량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많은 양의 이런 그 폐류를 양식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해양에서부터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어디 가니까 그 폐류 껍질들이 막 바닷가에 쌓여서 문제가 될 텐데 이런 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너무 생산이 많으면. 많은 그 연구자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콘크리트 재료로 블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연구들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또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몇 가지 장점들을 또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어류 영양 학자로서 이 대사에 있어서도 장점이 또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어류는 냉혈 동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필로키오서마를 하면 그 변온 동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자기의 체온을 적응하는 동물이죠. 우리 사람과 포유류 같은 것들은 항온 동물이라고 그래서 보통 지상의 동물들은 자기 온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36도, 36.5도, 그 다음에 이제 소 같은 거는 28도, 9도, 뭐 이렇게 자기 온도가 있어서 자기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온 동물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는 고기들은 죽습니다. 사람들은 또 변온 동물, 항온 동물들은 적응할 수 있지만 변온 동물들은 빠른 변화에는 적응이 안 되죠. 그렇지만 서서히 변화는
환경에는 적응이 가능하다. 에너지 소모가 없다.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중력을 상쇄하는 부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그 스페이스에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막 유영하는데 에너지가 별로 안 들듯이 이런 그 어류들도 물 속에 있으면 그 중력을 상쇄하는 부력 때문에 에너지가 적게 든다는 것이고 또 암모니아 대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백질은 전부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대사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바로 배출하는 물로 사람은 요소 또 조류나 파충류는 요산으로 배출하는데 그걸 만드는데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어류는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료 전환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퍼쿤디티 이거는 뭐냐면 번식률인데 굉장히 좋죠. 사람은 평생에 자손을 몇 명이나 두겠습니까? 뭐 많이 낳아봐야 10여 명 정도겠죠. 동물 중에서 많이 낳는 게 이제 그 가금류인데 뭐 어떤 가금은 매일 낳는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그 가금류 중에서 이제 달걀을 우리가 섭취하는데 매일 낳습니다. 1년에 한 300개 이상 최고 피크 시즌에 낳는데 뭐 1년에 한 300알을 낳는 그렇지만 어류에 비해서는 뭐 형편없이 적습니다. 어류를 보면 넙치를 예를 들면 약 한 20cc 정도의 알에는 약 한 20-30만 개의 알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자연에서 발화를 해서 생존하는 생존율은 한 5% 미만이지만 요새는 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 부화를 시키기 때문에 뭐 70-80% 이상 갑니다. 근데 굉장한 양이죠. 그거를 한 번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하고 죽는 그런 어종들도 있습니다. 뱀장어라든가 특별한 연어, 회귀성 연어는 한 번만 부화를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대사의 장점 때문에 우리가 양식의 어류 양식의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두 번째 챕터인 그러면 전 세계적인 그 수산물 생산은 어떤 현황인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총 생산 양은 저기 보시는 것 같이 2017년 기준으로 약 한 2억 600만 톤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잡는 어업에서 나오는 캡처는 여기 지금 빨간 표시로 돼 있는데 그 숫자 주위에만 빨간 표시로 돼 있네요. 그 9,400만 톤으로 지난 한 20-30년 동안 정체입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토탈이 늘어나는 것은 그 밑에 보시는 제일 밑에 선이 있죠. 동그란 그 다트로 연결된 선에 1억 1,200만 톤. 이 2017년 기준인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별히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최근에는 양식 생산량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그 잡는 어업보다도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 세계 한 10개 정도의 그 누가 제일 많이 잡는 나라인가를 보시면 중국이 뭐 제일 많이 잡습니다. 한 1,550만 톤, 60만 톤.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인디아, 미국, 러시아, 페루, 베트남, 재팬, 노르웨이 뭐 이렇게 쭉 해서 전부 합치면 약 한 9,400만 톤이 되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양식 그 생산국을 전 세계 12 국가를 보면 중국이 1위로 돼 있죠. 뭐 한 1억 1,200만 톤 정도의 총 생산량 중에 절반 이상인 6,440만 톤을 한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생산량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약 한 2,500만 톤, 2,000만 톤의 해조류와 또 한 2,000만 톤의 잉어류가 돼 있지만 저지간 대단한
양식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한 1,600만 톤. 그리고 저기 한국이 있습니다. 230만 톤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해조류를 포함한 거고, 해조류를 빼고 나면 10위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약 한 185만 톤은 저 중에 해조류고, 어류는 좀 작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제 전체 그 지도상으로 한번 전 세계를 생산량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가, 우리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억 1,200만 톤이라고 그랬는데, 빨간 그 막대 그래프가 이제 양식입니다. 거기에 뭐 90% 이상, 100만 톤 정도를 아시아에 생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잡는 어업이 한 9,400만 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50%가 넘는 5,000만 톤을 아시아에서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는 잡는 것은 조금 한 1,700만 톤, 1,400만 톤 되는데, 양식은 330만 톤, 290만. 그러면 저 양식들은 뭐냐? 이제 북남미 저쪽에서는 어디서 생산하냐면, 칠레에서 약 한 70만 톤 연어 생산, 그다음에 캐나다, 뭐 미국 이런 데서 생산하는 걸 다 합쳐서 330만 톤 되고, 유럽에서는 290만 톤 중에 절반이 넘는 150만 톤이 노르웨이 한 나라의 연어 생산량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는 아주 저조하죠. 이 잡는 거나 또 양식 산업이나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수산 분야에, 잡는 분야뿐만 아니라 또 양식 분야에서도 많은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 세계의 그 개인 1인당 1년에 섭취하는 그 어류 이제 그를 보면은 제일 흰색은 뭐 한 5kg 미만 이게 되겠고, 이제 제일 그 검정색은 약 한 50kg 이상 1인당 소비량이 되는데, 주로 이제 유럽 국가와 이 극동 아시아에서는 뭐 물론 중국이 많이 먹습니다. 한 30kg 이상을 먹고요. 한국이 그 50kg 이상. 지금 한국이 옛날에는 한 3이었었는데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 2011년 이후로 굉장히 소비량이 좀 줄어서 세계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약 한 50kg 이상은 먹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상으로는 50kg를 조금 못 먹는 거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세계 그 어류 소비량을 한번 보면은 한국이 1위입니다. 지금 이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을 본 건데, 전체 전 세계 평균은 약 한 20kg고요. 미국이 평균을 조금 웃돌아서 20한 4kg를 먹고 있고요. 한국이 58.4kg. 그다음에 이제 53kg의 노르웨이. 3위가 이제 일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제일 많이 먹었었는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남으로써 일본인들이 자연산 어류에 대한 그 신뢰가 떨어지고, 이제 방사선 오염에 따라서 많은 소비량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직도 회복이 완전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약 한 40kg를 먹고 있느니 차이나가 굉장히 우리가 주시해야 될,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인구에 약 한 한 15%, 한 20몇 프로를 차지하죠. 16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중국을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빨간색은 이제 양식인데요. 230만 톤 생산하죠. 그래서 전체 수산물 380만 톤 중에서 뭐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요. 잡는 어업은 뭐 계속 지난 30년 뭐 서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1988년 이후로. 그래서 150만 톤 정도. 지난해에는 140만 톤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그 수산 식품 생산량을 우리가 한국 쪽으로 한번 보면, 주로 이제 그 생산되는 어류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양식에서 하는 것은 한 10만 톤가량 되고, 이제 잡어들이는
해양에서 주로 이제 잡아들이는데 100한 20만 톤 되죠. 주로 잡는 거는 우리가 아, 튜나가 20 한 7만 톤, 그다음에 이제 그 고등어가 한 22만 톤, 그다음에 이제 그 멸치류가 한 아, 18만 9천 톤, 아, 그다음에 이제 칼치가 한 4만 9천 톤 이렇게 되고 아, 양식은 그게 이제 전부 합쳐서 이제 120만 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식에서는 한 10만 톤 정도 어, 통계에 잡혀 있는데 넙치가 한 3만 7천 톤, 2018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피볼락이 2만 2천 700 톤, 그다음에 어, 뱀장어, 민물장어가 한 1만 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돔이 한 5천 톤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양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해조류를 많이 양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네갈 자료를 한번 보면은 주로 이제 잡는 어업 생산이 대부분이고요. 약 한 50만 톤 정도를 지금 잡고 있는 것으로 2018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캡처 피셔리에도 이제 뭐 물론 잡는 거에서 해수면하고 내수면, 그러니까 이제 민물고기하고 바닷고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지만 그 조금 진한 색깔은 이제 인랜드라고 해서 이제 내수면인데 굉장히 저조하죠. 뭐 거의 뭐 무시할 정도의 생산량이고 대부분 해양에서 잡아들이는 그 어업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 생산량 쪽에서 보면은 뭐 전체 다 해야 2천 톤이로 늘어났다가 다시 또 최근에는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양식으로 보면 초기 단계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와 협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고 어업 쪽도 앞에 말씀 안 드렸지만 어업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해양 양식, 그다음에 내수면 양식, 그다음에 이제 기수면 양식, 그러니까 바다와 담수가 합치는. 근데 주로 이제 담수 쪽이 대부분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해양 양식을 장려하는. 이건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씨위드를 보면은 이거를 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최근에는 다행스럽게 2018년에 보면 한 300톤가량을 양식을 하는 거로 있고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협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그 협력을 해서 코이카를 통한다든가 이래서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와 이제 세네갈의 경제를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는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조 한 7천억 불. 그래서 세계에서 12번째. 작년 기준으로는 뭐 11번째입니다. 1조 7천억을 좀 넘어서요. 그리고 이제 개인당 GDP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3만 2천 불이 넘어섰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전 세계에 3050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6개 나라밖에 없었는데요. 3050 클럽은 $30,000, 그러니까 3만 불 이상. 그 다음에 50 million or more population,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 이상인 나라가 사실은 6개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여기에 이제 한국이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증가를 한 거로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를 보면은 참 그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990년대까지 ODA 자금, UN 산하의 그 오버시 디벨롭먼 에이전시에서 개발도상국가 그 지원 자금을 127억 불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2017년 한 해만 22억 불을 해외 자금을 지원을 했죠. 이 코이카 프로그램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954년에 태어났는데 1953년에 대한민국의 개인당 그 수입이 67불이었어요. 1년에. 그러니까
55주로 나누면 한 1불 20전을 가지고 한 주를 사는 거죠. 1불 20전이면 한국 돈으로 한 1,500원 되겠네요. 그러면 뭐 커피박스 같은 데 가면 커피 한 잔을 못 사고 자판기에 가면 커피 몇 잔을 뽑을 수 있는 정도인데 자지간 굉장히 빨리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하는 것은 참 희귀한 특별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세네갈의 또 GDP를 보면 240억 불 2018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개인당 GDP는 한 1,500불 정도 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나라 1953년에 비해서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세네갈을 여러분들이 수산을 기초로 해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그 수출 수산물을 보면 이 국가 경제에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2000년 전까지는 우리가 수산물을 팔아서 우리나라 살림에 보탬을 줬죠. 아주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GDP의 약 한 3, 4%, 5%까지 차지했던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수입은 계속 늘어서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출입 역조, 2018년 기준으로 37억 불의 수출입 역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갖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은 지금 거의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약 한 3, 40년 이상.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우리가 갖다 먹는 거 보면 새우를 제일 많이 단일종으로는 이제 수입하는데 그거 말고 또 커틀피시 오징어가 이제 많기는 많습니다. 근데 가격으로는 둘째라는 겁니다. 이 오징어가 가장 많은 거는 약 그 0.7조 달러 정도 되는 0.7조 정도 되는 새우가 제일 많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명태라든가 살몬 연어라든가 뭐 또 이렇게 그 옥토퍼스 튜나 참치라든가 이런 것도 쭉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엄청난 수산물이 한 6조 원어치를 우리가 사다 먹는 거죠. 그리고 파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양에서 잡아서 파는 참치가 있고 이게 한 그러니까 한 6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이 한 또 0.5조입니다. 그러니까 0.5조. 이게 두 0.5조 원. 튜나도 한 0.6조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이스터가 이제 굴이 많이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팔고 또 가공해서 또 파는 고등어라든가 그다음에 넙치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수출입 역조가 37억 불이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포트하는 나라는 뭐 그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베트남, 노르웨이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그 임포트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늘고 각 나라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수출을 보면 뭐 일본으로 많이 가고 또 중국, 미국 이런 데 많이 가는데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거의 정체 상태. 이제 우리 그 세네갈을 한번 보면은 수출이 계속 수입보다는 엄청 많죠. 이걸 보면 액수도 이게 보면 한 240억 불 GDP 중에 약 한 2.5% 정도 기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60년대, 70년대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그 경험을 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휴식을 하고 우리가 그 마지막 챕터는 계속해서 전 세계 최근에 그 어류 영양 사료 또는 양식 산업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